진짜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뭐 선풍기 씨 진짜 무슨 그 솔직히 그 뭐야 아영이란 이름이 이쁜데 앞에 박이 들어가면 성씨가 방이라면 솔직히 더 놀림을 많이 나가잖아요. 아영이란 이름은 참 이쁜데 아영 아영아. 근데 이름이 김아영이면 좋을 텐데 또뭐 박아영 박아영이면 좀 예. 근데 우리 사촌 형 이름이었을걸? 아영이 누나였나? 아영이 형이었나? 아영이란 이름이 여자죠? 사촌 누나네? 어릴 때 시골에서 사촌 누나 있었는데, 아 사촌이 이건 한 6촌인가 7촌인가 그랬는데, 그때 아영이 누나네라고 했거든요. 그 성씨가 박일 텐데, 그 박, 아이고 누님. 박은혜 좀. 박은혜? 아이고, 거참 놀림 많이 당하겠네. 은혜 같은 까치로, 응? 박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글쎄요, 이거 참. 아유. 근데 옛날엔, 그 요즘도, 안 돼. 제가 막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꼭한 명씩 이름이 특이한 애가 있어요. 네 글자나 뭐네 글자는 뭐 흔하긴 한데 한 명은 박리나. 리나라는 이름 왜 이렇게 뭐 박리나라는 이름은 꼭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뭐 영어 이름이 좀 들어간 이름들. 근데 혼혈인도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박리나 이쁘게 짓는 데도 있어. 이 맞아. 최에스더? 최에스더 어디 본것 같은데 에스더? 최에스더? 아 이런 닉네임 이름이 있긴 있네요. 최에스더. 아무튼 막 약간 뒤는 막 영어 김요새 막 그런 거 맞아 그런 거. 나선아 아니 최사무엘 뭐냐? 최사무엘이 뭐야? 김할렐루야. 조 디아블로. 아니 아 얘들아. 하지 말자 이제 기말로야. 진짜야 최사무예 최사무예 이름이 참 웃기다. 아유. 최사무예 조디아블로는 뭐야? 사무엘 은근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게 김사무엘이라는 가수가 있어. 90년생. 예명인가? 또 김사무엘이라는 파페라 가수분이 또 다른 분이 계셔. 대박. 은근히 사무엘이라 또 목사님 이름이 김사무엘 분도 계시고. 또 진로 상담사 분께서도 김사부의 씨도 있으시고 선교사 분님 성함도 김사무엘이시고 정말 많네요. 뮤지컬 배우도 김사무엘. 진짜 많네 사무엘이란 이름이. 아 사무엘이 세네 명이야? 하긴 그러겠다. 근데 곧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맞는데 다 전교 최대 명을 그냥 이름으로 쓴대요. 그래? 그 세네 명은 그냥 교황님이 주 아니 그 거기는 개 높으신 분이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김목탁 아이 야 이제 됐어 이제 이름 그만해. 아 신부님이? 포켓몬이야 이름을 골라서 지어주게. 아이 뭐 궁금하다도 나는 어떤 이름일까? 막 진짜 멋있는 거 아니야? 막 아니다. 박유다. 야, 왜 유다냐? 박유다. 뜬금없이 박유다?
제가 종교 이런 걸잘 몰라요. 근데 유다가 그거 아니에요? 배신자, 인류 최초의 배신자였나요? 살인자였나요? 그것만 압니다. 저도 제가 저 배신 아이콘이라는 건 옛날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옛날 다른 클럽에 있을 때 그때가 배신의 아이콘이지 여러분들. 지금은 성실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예? 성실의 아이콘, 배신을 모르는 깨끗한 아이콘. 야, 진짜 있네. 졸업 사진인데 이름이야. 아, 개웃기네. 나서 야, 근데 이게 그래, 이게 이름들 여기 있었겠지. 나서 왔나. 선견지명. 야, 진짜 이분은 진짜 정말 많은 놀림을 받으셨겠는데? 남녀 공용 학교? 뭐냐? 아무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진짜네요. 게시글은 지울게요. 봐봐요. 죄송합니다. 진짜네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내 친구 중에 고영욱이 있음. 그 친구는 무슨 죄야, 진짜? 그쵸, 동명이인인데 괜히. 그 친구는 무슨 죄야? 에? 아니. 야, 이제 그만해, 이름. 알았어, 그만해. 같은 반 김준일과 남들이 있었어요. 같은 반에 두 명이 있었다면 나 좀 자퇴했을 거야. 나중에 전학원, 전학생 김코난입니다. 존나 웃기겠네. 김코난. 김코난. 야, 있을 것 같아, 김코난. 야, 김코난 있을 것 같은 이름. 야, 뭐지, 이 서늘함은? 김전일, 뭐, 남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김코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 옛날에, 그 뭐야, 하프라이프 유행했을 때, 그 더빙이. 어떤 분이, 여러분, 제 아이 이름이라면서, 제 아이 이쁘게 낳았어야 하면서 했는데, 밑에, 김고든. 그때 고든이라는 게 너무, 지금에 뭐라 해야 되죠? 되게, 그 재미있는 요소여서, 개그 요소여서 김고든. 아무튼 이름 되게 이쁜 거 많은 거 같아. 나도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던가, 아니 내가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 결혼을 못 한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모르겠고 정말 나중에 애를 정말 키우고 싶어. 능력도 되고 애를 키우고 싶어. 근데 뭐 주인 여자가 아예 없다, 뭐 정말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없다 싶으면 입양을 할 생각이 있다면, 혹시 어떻게 내가 뭐 많은 예지만은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지? 아니, 막 어떻게 노력을 한다면은, 아니 내 아들이나 딸인가 뭐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되게 정말 이쁜 이름 지어주고 싶은데. 박뷰티? 박예쁨 안돼. 박예쁨 안돼. 야, 그러지마. 이름 야, 만약에 진짜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제 딸내미 뭐냐, 딸이나 내 아들 이름 좀 추천 좀 받는다 싶었는데 이런 게 하면 화났을 것 같아 진짜. 뭐 바카스야. 아, 네, 박으로 이쁜 게 뭐겠지? 박봄, 박여름, 박가을, 박겨울.
박할미꽃, 박장미꽃. 아야 됐다 게임하자. 게임하겠습니다.